승객들을 다 내려버리고 나를 차라리 인질로 끌고 가라. 이렇게 딜을 해요. 네. 그래서 승객들은 다 김포공항에 내리게 됩니다. 다? 그래서 이 정무차관, 그리고 테러범, 그리고 조종사 3명들만 평양으로 떠나갑니다. 조종사 3명, 차관 1명, 납치범 9명. 그렇죠. 대단한 사람이네. 죽을 수도 있는 거죠. 죽을 수도 있는 거죠. 영혼이 못 돌아올 수 있죠. 그러니까. 전엔 공무할 붉은 무리들의 만행의 실증이 여기 있습니다. 야마무라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이 인질로 북한 괴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. 야,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울까 지금. 야, 뭐 가족도 있고 다 있을 텐데. 아우. 아, 뚝지 만나고 있죠. 세상에. 이게 무슨 일이야? 근데 이거 진짜 영화다. 야, 저 차관은 진짜 영감하네. 자, 그런데 이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. 네. 이제 북한은 뭐야? 우리가 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. 그죠? 어땠어요?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자기들이 오는 거니까 이제 받아야죠 어쨌든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관, 일본 조종사, 그다음에 일본들은 이제 항공기는 돌려 보내고 그 9명은 이제 의거 입국자, 일본의 붉은 혁명 전사들로 이제 환영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. 그런데 이 사건에 북한에 아주 호재가 오는 겁니다. 이게 지금. 호재. 북한하고 일본하고 어떤 경제 교류가 없었어요. 네. 그런데 이때 일본의 이 정부 요원이 오면서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본격적인 경제 교류가 진행되는 겁니다. 아. 이것이 그래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일본이 엄청난 경제 원조를 한 거예요. 비행기도 돌려보내줬겠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일본하고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제 진행되고 일본 고위 정부 인사들이 평양을 수없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. 딜을 한 거죠. 딜을. 네, 그러니까. 처음에 비행기도 안 준다고 했었어요. 비행기도 안 돌려보낸다고 했다가 북한이.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랑 모종의 협상이 있은 다음에 비행기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내겠다라고 보냅니다.